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집 강의죠. 105페이지 무효화 취소입니다. 먼저 필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거죠. 물론 답은 5번입니다. 타인 소유물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인데 유효하죠. 항상 조심할 것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기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도 항상 가져가야 되겠죠. 2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가 되는 경우를 말하죠. 일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기역, 디귿, 의사한분 능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하죠. 다만 니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답이 되는 것은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죠.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죠. 따라서 무효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맞죠?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권은 일정 시간 경과하면 소멸하고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니까, 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함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하나의 행위,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로서 무효고요. 또 미성년자, 제한능력죄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살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하나의 법률행위는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럼 3번이 맞는 거죠. 3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4번 X입니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요. 5번도 X입니다.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4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4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가 무효인가요?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3번이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죄의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가 있죠. 6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2번이 답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죠.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네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이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 의무가 없어요. 다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거든요. 근데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2번 읽어보면 유동조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무행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개념이 뭔가요? 유효한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위,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행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일단 4번은 개념이고 2번은 뭐죠? 요건인 거죠. 자, 우리 판례는 5번 해가지고 뭐 이방, 타인의 자를 친자를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으로서 유효하고요. 또 비밀증서유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유한 유언으로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특히 비밀증서유한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이죠.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10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대리인이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행사하는 거고요. 특히 임의 대리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1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됩니다. 추인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하고 무권 대리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죠. 3번도 뭐죠? X입니다. 4번, 5번, 자, 취소권자 생각해볼까요? 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자. 다시 말하면 승계인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겠죠.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1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무효인 거죠. 자, 무효니까 다시 한번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입니다. 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주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 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적중 심화 문제에서 사례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을 보시면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 대리인을 표준화하여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A, 본인을 표준을 결정한다 X입니다. 지부지, 선의 악의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궁방만 본인, 궁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2번 문제죠. 2번. 갑은 을 소유 토지를, 토지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했으니까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과거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고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2번이 옳은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X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는 있죠?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협력할 것을 서로서 구할 수도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5번도 X죠. 왜냐하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이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X입니다. 만약에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말자. 협력 의무를 쌍방 모두가 거부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 확정적 무효니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겠죠. 3번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 4번이 옳죠.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그 다음에 5번 X입니다. 왜냐하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5번에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죠.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금 계약도 무효고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중 설명 중 판례 이해할 때 옳은 겁니다. 자, 1번, 2번은 반복적이죠. 1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죠. 3번이 옳아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지정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강박이 있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요? 아, 취소의 상대방이죠. 자, 취소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죠? 자, 지금 갑이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의 상대방은 을이기 때문에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가 답이 되네요. 자, 6번 문제죠. 갑은 을에게 을 소유 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 토지를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에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자기 앞으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일단,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에게 1억 5천을 말고 팔아먹었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럼 갑은 을에게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회복하든 회복하지 않든 사기를 친 불법행위란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면 가정을 하는 거죠. 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은 을과 그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에 다툼이 생겨 위 토지에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판례 태도에 따를 때 타당한 거죠. 자, 일단 취소의 개념입니다. 취소란 것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문제 질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했죠. 그러면 이 갑과 을은 A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을 한 거고요. 제외된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취소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따라서 타당한 것은 1번. 위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됐으므로 다시 말하면 A 토지 부분에 대한 계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유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주인이 아닌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법정 주인이 아니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정 추인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입니다. 자,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했다면 법정 추인이지만 을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물론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가 답이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1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는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저당권의 객체에 대해서 물권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 중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하나입니다. 1번,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에 적으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4번,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 보시면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면 특히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추인의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약증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과거로 소급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답은 X고, 3번이 답이고 3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5번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5번은 우리는 이런 겁니다. 자,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죠.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해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언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구 위반 행위를 스스로 한 사람이 지가한 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강행복구 위반이거든요.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행위를 해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 답은 3번이 답이네요. 4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이 답이죠. 왜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그 추인의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라는 것을 본다. X. 뭘 빠져야 돼? 뭐가 빠져야 됩니까? 처음부터란 말이 빠져야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은 옳죠. 왜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요. 니은문 X입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디귿본도 X네요.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그 다음에 1번 협력 의무는 있지만 문제는 이행할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협력 의무에 대한 강제는 가능하지만 이행,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강제는 할 수가 없으므로 1번 을이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딱 옳은 것은 기역 리을에서 3번이 답이네요. 6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을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가 이전했어요. 그럼 이게 중간 생략 등기고 무효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거고 제가 해설에 무효행위 추인을 정리해드렸는데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죠. 디귿도 추인할 수 없어요.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조건이 붙었다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냐는 얘기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의 단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디귿은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네요. 8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면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우리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맞는 지점이 되겠죠. 자, 2번 X입니다. 자, 취소권 행사 기간입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도 X죠. 왜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32의 문제인데 1번이 답이네요. 자, 8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다만 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죠. 따라서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이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죠. 물론 문제에서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서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따라 틀린 것은 5번. 만약 을이 선의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1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